매일 20분 영어 동화. 아이들에겐 EBS 초목다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희경입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everybody. 와우. 이제 확실하게 익숙해졌나 봐요. 노력 중이에요. Comedian. Comedian. 이게 왜냐면 계속 커리어 초반 때부터 네. 그 개그우먼이라는 단어를 워낙 오래 또 쓰시다 보니까 이게 아직은 익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그 외국에서는 right. 잘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한국에서 워낙 그쵸, 이제 워낙 쓰이다 보니까 외래어처럼 토착이 돼가지고 네네. 이게 이제 저도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At least you are trying. 노력하고 있으니까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좋아요. 익숙해질 겁니다. 전 오케이. 다른 방송에서 아직도 개그우먼이라 그래요. 거기서 바꿔주세요. 네. 최초가 돼서 최초. 최초? 최초. 노력해 볼게요. 네, 자 오늘 가정 영어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네.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이제 집에 딱 돌아왔을 때 궁금한 것이 많겠지만 오늘 뭘 배웠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하잖아요. 약간 인사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뭐 배웠니? 뭐 이렇게 뭐 오늘 학교 좋았니? 이런 뜻이니까. 그렇죠. 아. 자, 그런 내용인데 심지어 오늘 왕초보 영어 최초로 특이한 걸 한번 시도해 볼 겁니다. 특이한 거요? 그게 네. 뭐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되는데 일단 오늘의 미션부터 네. 만나보죠. 미션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오늘은 뭐 배웠니? 미션 2. 어서 엄마한테 보여줘. 오늘은 뭐 배웠니? 뭐 배웠니? 엄마에게 보여줘. 보여줘.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있고. 어렵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내 자녀하고 대화하는데 뭐 영어가 대수인가? 패밀리인데. 저만 믿어보세요. 오케이, 한번 오케이.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미션 누려. 누려. 아이가 학교에 다닌 후부터는 저에게 또 다른 일상의 즐거움이 생겼어요. 바로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거를 제 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언제는 노래를 해주고 언제는 춤을 춰주고 그래서 오늘도 아이가 뭘 배웠다고 저에게 보여줄까 기대가 많이 되네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고 저는 간식을 준비해주면서 물어봤죠. 어이구 우리 아들 일로 와봐봐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피터. Hello, mommy. 오늘 뭐 배웠어요? 아 맞다 우리 아들 영어 나보다 더 잘하지. 오케이. Study? Yeah. What study? What study? Today? 뭐 배웠어? What study? At today? School? Today? What study today? I learned the alphabet. 알파벳 배웠죠? Yeah. S, E, the alphabet. 어이, 우리 아들이 나보다 더 잘하네. 이게 E야. Yeah. 이게 S야. S. Yeah.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아들 노래 한번 불러줘봐. 오케이 두 박자 하나 둘 셋 넷. No way, no way. 오케이. 엄마한테 보여줘봐. Show me, show me the your alphabet. study. 시작. Okay.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and Z. Good. Now I know my A, B, C. Won't you come and sing with me? 우리 아들 거짓말 잘했구나. 오늘 알파벳만 배운 게 아니라 뒤에 그새 노래가 바뀌었나? 마유쌤, 우리 아들이 선행학습을 한 건가요?